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최악의 바이러스 교촌 후라이드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교촌 후라이드만이 최고라고 칭하며 다른 모든 것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감염자를 불러주시죠. 아 배고프십니까? 그럼 제가 갈비를 구워드리겠습니다. 아 후라이드 그럼 제가 내내 치킨을 아니 교촌에서 누가 후라이드를 시켜 먹습니까? 교촌에 후라이드가 있어요 교촌. 야 이 손 부들부들 떠는 거 보이십니까? 아이고 아 진짜 하십시오. 아 진짜 하십시오. 자 이게 바로 본래 교촌의 대표 메뉴인 교촌 오리지널입니다. 어우 지금 보균자께서 상당히 질색을. 교촌 후라이드 빼곤 다 쓰레기예요. 오 냄새 한 번만 맡아 보십시오. 아, 아, 내 욕을 어디서 저런 쓰레기를 만들어 놔가지고. 오, 오리지널 간장 치킨 먹어보겠습니다. 와, 짭짤해요. 당신도 쓰레기요. 아, 혹시 후라이드는 어떤 맛입니까? 와, 이 교촌 후라이드는 바삭하다 못해 딱딱하고 텁텁하면서 완전 뻔하디 뻔한 옛날 통닭 맛이에요. 하지만 난 그래도 이 맛이 너무 좋아요. 빠구로 옛날 통닭 맛. 아, 음료수 없이는 못 먹을 것 같은 분위기. 너무 좋아. 그러면은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더 드리겠습니다. 눈을 좀 감아보십시오. 좋아요. 아. 자. 아니 나한테 이런 짓을 하잖아. 뭐 먹었어? 맛이 이상해. 맛있죠? 맛이 이상해. 네 맛있어. 맞아. 너 어떤데? 너무 감칠 맛이 나네. 짭조름 맛이 너무 바삭하면서 촉촉해. 맛있어. 하고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은 이 사막 같은 맛이야말로 오직 내가 먹어야 될 것이란 말이야. 안 되겠군요. 교촌 오리지널은 실패입니다. 다음은 교촌 허니콤보입니다. 정말 대표적인 메뉴. 교촌도 정말 이상하단 말이에요. 후라이드만 만들 것이 이제 호사한 걸 만들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자 교촌 후라이드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십시오. 어때? 뭐 거의 뭐 냄새가 거의 안 나는 수준이지. 그럼 이 허니콤보의 냄새를 한번. 아우 뭔 냄새야 이거. 달콤하고 어이 감칠맛 나고 양념 냄새. 지금 계속 맡으시는 것 같은데. 아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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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보세요 이거 산이 크게 베어물었는데 살코기가 없어. 껍데기밖에 없단 말이야. 야 이거 너무 야 살코기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아니 정말로 이게 좋아요? 평생을 먹어도 살 수 있어요. 허니콤보 이 닭봉이 탐나지 않아요? 아까 냄새 맡고 정말 확실했습니다. 일단 먹으면 안 돼. 야 이 허니콤보 먹고 싶다고 한마디라도 한다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먹기 싫어요. 우와 꿀빠른 쓰레기. 어 그러면 한 조각만 저한테 주십시오. 조금 달라고요. 한 조각만. 아 아까운데. 진짜 한번 먹는 순간 평생 프라이드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아, 미치. 이건 닭이 염지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아, 흔히 생각하는 그 프라이드랑도 맛이 정말 달라요. 그냥 교촌 오리지널에서 간장 묻히는 걸 깜빡한 간장은 사회 아닙니다. 그러면은 도둑 간장 하나 둘 셋. 간장. 도박 간장 하나 둘 셋. 간장. 도박 마음껏 해. 가지러 가. 살인 간장 하나 둘 셋. 살. 살인 안 됩니다. 아 이곳은 교촌 레드입니다. 어우 저 빨개가부터 뭐야 저게. 제가 한번 레드를 한번. 어우 와 와 진짜 맛있다. 아 세계 최고의 음식은 교촌 프라이드. 와 엄마의 집밥보다 교촌 프라이드가 맛있나요? 어우 엄마 미안해. 다시 좀 따라오겠습니다. 제일 손대지 마. 아유, 아유, 손대지 마. 알겠습니다. 하나도 먹기만 해봐. 나 지금 이거 개수 기억했어. 몇 개예요? 몰라. 제가 이 두 개를 한번 바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원하다. 손 안 댔지? 아 전혀 손 안 댔습니다. 에이, 아 맵다. 왜 웃어요? 아이 너무 매워가지고. 어 한번 화장실 갔다 와서 그런지 너무 맛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드시고 계신 치킨은 교촌 레드 콤보입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무슨 레드 좀 이건 오리지널이 이거 후라이드야. 아니야 아니야 후라이드야. 이거 어떻게 헷갈려? 아니야 후라이드 맞아. 당신 그냥 레드 콤보가 먹고 싶었지. 아니야. 손에 이렇게 빨간 게 됐어. 뭐야 입술에 빨간 거랑 떼고 이게 후라이드야. 맛있어 후라이드 맛있어. 레드 콤보예요. 후라이드야 후라이드. 레드 콤보. 진짜 후라이드를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진짜 후라이드입니다. 연출. 역시 후라이드. 역시 후라이드. 선생님 그게 바로 후라이드입니다. 자, 야 요거는 교촌 후라이드입니다. 오, 이거 후라이드 먹기로 결심한 건가? 하지만 저는 여기서 소스를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소스 찍어 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두 가지 소스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런 시장 튀김이에요. 야, 이렇게 흉측해. 와, 맛이 확 달라요. 그냥 먹어야 된단 말이야, 후라이드는. 슬슬 물리실 텐데. 그러면은 잠발라야 소스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거 냄새 이상하다. 와, 이것도 달라. 야, 약간 매콤한 것도 아니면서 가백주 소스 맛이? 냄새 봐라 한번. 잠깐만, 더 이상한데? 아유, 실수할 뻔했다. 자, 장갑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야, 후라이드 맛있네! 후라이드 맛있네! 분명히 제가 여기 살짝 떼어놨는데? 뭔 소리예요? 잠깐만요. 선생님, 잠발라였어. 후라이드입니다, 후라이드! 안 찍어 먹었어요? 정말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걸고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내가 이 그래 먹었다. 더러운 놈아 그래 먹었다 내가. 그래 한번 궁금해서 찍어 먹어봤다. 그래 얘다 그래 됐니? 먹어보니까 어땠어요? 맛없더라. 와 이랬어. 에헤. 와 이 똥꼬지. 이야 이게 뭔지 알고 계십니까? 요상하게 생긴 후라이드가. 이것이 바로 진짜 후라이드 치킨입니다. 브랜드 없는 동네 치킨에서 시켰는데 요 정도입니다. 이건 후라이드가 아니에요. 이 삐까뻔쩍한 튀김옷이 보이십니까? 이게 치킨이다. 맛은 없을 겁니다. 와 후라이드다. 맛없지? 진짜 맛있다. 후라이드 치킨이라는 그 맛 그대로다. 쇼하는데 지금 날 현혹시키려고 또. 야 이건 진짜 맛있다 근데. 이 자고로 정통 후라이드라면 크기에서부터 이미 학살이거든요. 엄청 후라이드 크기 장난 아니지? 보이십니까 이거? 태산만하다. 뭐 술 썼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원래 교촌이 양 때문에 말이 좀 많습니다. 나 이 교촌이 그럴 리가 없어! 이야 이 와 뭐야 이 껍질 이거 줘 바로. 주세요. 아 더러워. 맛 너무 지나치게 고소하다. 야 짜잔. 뭐야? 양념 치킨 소스입니다. 아니 소스를 또 준다고? 이야 이거. 아 여기 왜 이렇게 맛있어? 먹고 싶어요. 먹고 싶다고 말해. 너 왜 그래야만 하지? 줄 거니까. 나 특별히 다리를 줄 테니까. 먹고 싶다고 말해. 먹고 싶어. 다리는 어떻게 먹었다? 소스 몸통에 불타날 수 없고. 다리라서 어쩔 수 없어. 소스 진짜 맛있어 근데. 그런 얘기하지 마. 다리였다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다리였다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다리였다고 어쩔 수 없어. 거부할 수 있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소스. 이거 제가 들고 갑니다. 이거 제가 들고 갑니다. 아이 후라이드지. 동네 후라이드 대 교촌 후라이드 하나 둘 셋. 동네 이거 어디 동네예요 이거? 어디 동네야?
왜 맛있어? 아까 그거 있어. 왜? 아까 레드콤보 아까 그거 내놔. 레드콤보 사이콤보 사이콤. 레드콤보 안 해놔. 아! 아, 우리 보균자의 바이러스가 모두 치료되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전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저처럼 브라이트를 제 인생의 모든 걸 향해 생각했어요. 제가 왜 그런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무엇이 맛있는지를 제대로 깨닫기 때문에 앞으로는 맛있는 브라이드들, 맛있는 치킨을 먹으면서 인생을 보내겠습니다. 네, 오늘 바이러스를 치료한 후라이드는 14,000원짜리 후라이드 치킨이었습니다. 고촌 후라이드의 가격은 15,000원, 배달비까지 합치면 17,000원입니다. 내 뱃속에 교촌 후라이드가 있는 게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배를 불려버린다. 혹시나 교촌 후라이드 바이러스에 걸린 분이 계시다면 브랜드 없는 동네 후라이드 치킨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연구소를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뭔데요? 교촌 후라이드입니다.